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0월 1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질 좋은 정보, 좀더 많은 정보, 그리고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기 수강 혜택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가 트렌드 기법 교육을 1기를 성황리에 마감을 했고요. 이번에 2기에 대한 부분을 모집을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림이. 와우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경제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네, 1기에 대한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좀더 세분화해서 실전 매매에 적합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좋은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뭐 어려운 주식을 쉽게 풀어내어 설명하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 이렇게 전혀 아깝지 않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시장 그 교육 커리큘럼은 요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투자를 지향합니다. 원칙과 기본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거기에 우리가 메가 트렌드에 대한 기법에 입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더 세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이번 2기에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강 혜택도 따로 드리는데요. 뭐 적정 주가 계산식은 많이들 보셨죠? 적정 주가 계산식과 그리고 주식 파동 계산식, 주가 반등 계산식을 얘기하는 거죠. 주가 뭐 어제도 했던 것이 우리가 같이 보시면 이제 필룩스 뭐 이런 것들 오늘도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자, 뭐, 앞서서 계산하는 방법, 그런 성립 조건을 들어보실 수 있고, 거기에 원칙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주가 받는 계산기도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 급등 차트 지표 신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기 고점 또는 바닥 권역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뜹니다. 오늘 뭐 필룩스 같은 이런 식으로 뜨고, 뭐또 어떤 종목군이 있을까요? 뭐 삼성 SDI 해볼까요? 삼성 SDI는 없고요. 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고점에서 저가에서 이런 식으로 떠 있죠. 그리고 고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떠 있는데 이런 화살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시면 혜택이 좀더 많아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일기 하시는 분들도 추가로 또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 거를 드리고 거기에 또한달 동안 문자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한달 이용 요금도 합쳐져 가지고 이 가격이니까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함께 내가 트렌드를 잡아가는 우리의 인생 종목을 함께 만들어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입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을 조금 봐야 됩니다. 환율을. 오늘 일단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는데 이것은 결국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일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오늘 드러났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일본이 오늘 1.87% 오늘 상승했습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전일 같은 경우에 일본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4일 10월 22일 이렇게 이틀 휴장인데 어제 14일에 휴장이었어요. 휴장. 그래서 1.87%가 상승했는데 자,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반영이 안될 거죠. 이때까지. 그런데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이 됐다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어제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일요일은 일요일이니까 안 열렸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에 이루어졌죠. 한국 시간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 일본 증시는 오늘 시장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중국 증시는 어제 반영이 됐고 우리나라도 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됐다는 것이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1184원 53전인데요. 자,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봤을 때 10월달 이번 주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5일이니까 16일, 17일 이제 이틀 거래일로 따지면 하루 정도 남았는데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환율이 조금씩 더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상황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때문에 이 환율을 못 올린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왜 미국이랑 협상을 했습니까? 스몰딜이라도 했던 것은 지금 중국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왜 했습니까? 자기네들 환율 조작국을 지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안화를 절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세에 대한 분위기를 더욱더 인상을 시키면 자기네들 타격을 입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어제 유튜브 참고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기네 화폐 단위에 대한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자, 바꿔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내수가 좋아요? 아니거든요. 미국은 내수가 좋습니까? 아니었죠.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옥수수 그 농산물을 500억 달러까지 수입을 보냅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이 소화를 다 못하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큰 컨슈머, 소비자는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지금 저렇게 최근에 아베노믹스가 거품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나요? 지금 일본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불매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도 상당 부분 미친다고 봐야 돼요. 네. 또 한 가지는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고령화에 상당 부분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수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찍어내서 또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더라도 내수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엔화 약세 기조가 80엔부터 시작해 130엔까지 이루어졌고 약 두 배 가까이 환율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좋아지느냐? 한국에는 좋아졌었죠. 근데 한국에 대해서 목을 째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지금 수출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어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드러나는 거죠. 이번에 금리 인하를 일정 부분 해야지만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제일 대표적인 두 군데가 뭐예요? 하나는 자동차, 하나는 전기전자입니다. 이 두 가지 반도체, 이 두 가지를 살려야지만 지금 경상수지 다시 한 번 더 수출 지표가 좋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활성화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환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을 꼭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번에 안 하면 못한다니까, 진짜로. 자, 이게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꼭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라고 했어요, 제가? 보여드렸죠? 10월 17일, 11월 29일, 이 두 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 하는 게 맞죠. 이때 못 합니다. 이때 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65%의 채권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측대로 좀 진행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워낙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보수적이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분위기를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좀 더 탄력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회담 벌써 식었다? 조정에 대한 핑계일 뿐 했는데, 자, 제가 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마감 시황으로 보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타, 이타, 여타, 저타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소폭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말씀드렸죠. 그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 오늘 뭐라고 했어요? 추가적인 미중 무역 협상은 의문부호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아니, 이 언론이 얼마나 이게 장난질이 심한 건지. 아니, 협상을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지금 돼가지고 벌써 추가적인 부분 자체는 모른다? 아니, 밥 먹고 소화시킬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소화도 안 된 상황에서 다음 협상을 얘기하면 어떡해. 그걸 핑계라고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빅딜을 하지 않았다. 이거 되기 전까지는 또 뭐라고 했어요? 미중무역회담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딜이다. 노딜의 확률이 되는 높다. 미호 부총리 지금 일정 축소했다. 만날지, 트럼프와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악의성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돼가지고는 스몰딜밖에 못했네. 아니, 목표치를 낮게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 낮게 잡은 것을 맞춰줬잖아요. 응? 그 지금 돼가지고 빅딜을 못해서 아쉽다. 추가적인 협상 결과가 또 언제 날지 몰라서 아쉽다. 이건 말이야, 뭐야, 이게. 그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미국 증시가 전일 조정이 나왔고, 오늘 중국 증시가 소폭 조정 나오는 것을 너무 의미를 두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빠지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그냥 오르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조정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 증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 얘는 그냥 이 미중 무역회담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수치잖아요. 이 정도 오를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몰딜이다 빅딜이다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기대 안 했잖아. 근데 그거라도 했잖아요. 심지어 아니 유호 부총리 얘는 부총리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빅딜을 할 수 있어요? 응?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응? 아니 누가 갔는지 알아요. 아니 정상회담 정도는 돼줘야지만 우리가 아 이번에 뭔가 또 큰 건 있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밑에 고위급 회담인데 거기에서 트럼프를 만난 것만으로도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난 것만으로 의미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미 회담 많이 봤잖아요. 트럼프를 면전에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뭐랄까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글만 적는 거다.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지금은 오로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잘 됐고 지금 현재 방향성은 상방인데 거기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좀 더 겪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이런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 이런 선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파급력, IT에 나타난다. 자, 이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5만 원대, 사실 이 삼성전자 이 5만 원대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다만, 이런 뭐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 부분 힘에 대한 균형을 맞출 때까지 올라왔는데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올리기에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어때요? 이격이 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양봉을 캔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격을 이렇게 벌어놨는데 여기에서 이걸 이격을 좁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전일과 오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본다면 지금 지지는 어디에 나타나요? 요 지점이 지지가 나온 거죠. 49,800원이 지지가 나오는 자리잖아요. 시가로 시작해서 곧장 빵 쳤는 거잖아요. 전일은 저가가 찍었다가 반등 나온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지금 상당 부분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상당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사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파급적인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글자 반디국시라 했죠. 반디국시. 뭐예요?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요 네 가지 키워드 기억하라 했잖아요. 요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오늘 뭐가 올랐어요? 두 번째 바로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올랐어요. 자, 보세요. 오늘 OLED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 이런 쪽들이 지금 오늘 시세를 다 냈어요. 다 냈단 말이에요. ICT 이런 종목고 빠질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여기에서 이 정도 빠지면 많이 빠졌다.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하기 힘들다. 반등 나오잖아.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살려고 해도 또 부담되죠. 결국엔 주식이라는 것은 업황 자체가 우상향으로 정해져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은 하락할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번씩 들이대줘야 됩니다.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줘야지만 싼 가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이런 가격대에 접근해버리면 손절을 잡기도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편해집니다. 근데 오르고 난 다음에 사버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지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또다시 이 가격대의 리스크를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전일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버리면 이 가격대 잡으면 밑에 이 13,000원대가 무너지면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오늘은 양봉의 한계가 몇 퍼센트짜리입니까? 8%짜리, 장중 9%. 올라와 버리면 지금 손절을 13,000원에 잡는다. 이미 여기서 14,700원, 13,000원까지 얼마예요? 이미 12%, 13%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타산이 안 맞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판단하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SFA 자,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잘 보라 했죠. 여기 이 자리 중요하다 했죠. 우리 가족분들 잘 봐라, 잘 봐라. 왜냐, 이거를 이 메가 트렌드 그 교육할 때, 기법 교육할 때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자, 기억나시면 계실 거예요. 그 자리를 기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안 올 것 같았지만 밑에 자리 안 내려올 것 같았지만 결국 내려오고 반등은 강하게 오거든요. 반등.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건 뭐냐. 시세를 좀 내는 과정이겠죠. 이건 시세를 좀 내겠죠. 내겠죠. 여기에 이 이탈됐던 이 봉에 대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그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은 대충 느낌이 알죠? 무슨 말인지. 그 유튜브 오래 동안 보신 분들도 대충 어떤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상방 자체가 어떻게 됐다? 열려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쫓아가려면 못 쫓아가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언제 사줘야 되냐?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빠졌을 때 들이댈 수 있는 거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사더라도 그런 손절가를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보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오를 수 있지. 그럼 아쉽지. 그럼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장기나 또는 중장기가 아닌 종목군들, 우리가 단타라든지 수익 관련으로 보는 종목군들은 꼭 손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추세가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예요. 지금 돼지열병 문자 왔네. 재난 문자. 자,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오늘 다 올랐습니다. 워닝 IPS도 지금 오늘 시동 걸었죠. 반등. 자, 어때요? 5일선 타고 가면서 5일선, 11선 물렀다가 시세를 1위 뽑아내고요. 자, APC혜택.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씩 돌아서죠. APS 홀딩스. 어때요? 다시 또 돌아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오르면 또 사기 힘들거든요. 거기에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업황을 그러면 알아야 된다. 자,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 종목군 키워드 네 가지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디국시입니다. 반디국시.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대통령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 수소차 응답하다. 자,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다 반등 나왔어요. 일단 수소차 관련주들이 반등 나오면서 지금 오늘 어떤 부분이 있었냐, 미래차 2030년까지 국가비전으로 미래차를 육성하겠다. 바로 현대차에 가셔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보시면 미래차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리게, 전기차, 수소차, 그죠? 근데 전기차 관련주 올랐는지 빠졌는지 보라고. 올랐어요? 빠졌어요? 오늘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이 빠졌어요. 삼성 SDI 빠졌습니다. LG화학 빠졌어요. 자, 수소차 다 올랐어요. 다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뀐 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결국에는 수소차가 오래 걸린다는 거지 죽는 업황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어요. 2030이래. 2030. 앞으로 10년, 11년이 남았어. 근데 바로 하루를 보유를 해도 힘들어 죽는 판에 10년을 어떻게 들고 있냐. 최소 5년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들고 계시잖아요. 못 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종목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지금 다지고 넘어갈 시점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제가 분류를 할 때 혁신이다,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도 오늘 시점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래차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수소차를 떠올리지 전기차를 떠올리지 않거든요. 지금은 전기차는 미래차가 아니고 지금차입니다. 지금차. 그런 개념이 좀 더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차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으로 지금 3분기는 응답해야 될 시기예요. 실적으로. 대신 수소차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응답하는 시기죠.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아시겠죠? 여기에서도 종목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부터 잠깐 볼게요. 일단은 수소차 하면 JK 히터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자, 모양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인 추세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를 그림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EM코리아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쌍바닥을 만드는 거죠. 지금 쌍바닥을. 자, 그리고 미코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죠. 미코는 세라믹 반도체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코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 대해서 경직성을 보이고 난 다음에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갤럭시 폴드 메가 트렌드 가능할까? 종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를 몇 번이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 영상 자체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이래서 기록이 중요한가 봐요.
옛날 같으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면 그런 말 나도 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지만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갤럭시 폴드 관련자들도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은 제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조금 넓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KH바텍이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제 12,300까지 올랐는데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환경의 회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이것이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칭 보면 결과물만을 생각을 해요. 그냥 오늘 많이 올랐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서부터 이것을 모아가면서 한 달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의 인내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보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내일 더 간이 많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밑에서 샀던 사람들은 상당한 양을 샀을 수 있다. 매수를 꽤 큰 돈을 매수를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넘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1억이 들어간다. 힘들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1억을 태울 수 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당장 이렇게 오른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많이 올랐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그 표현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해요. 아까 전에 방송에서 정윤성 앵커하고 방송할 때도 똑같이 뭐 이게 지금은 더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고 실전 투자에 도움되는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네 괜찮습니다. KH바텍 내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심하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실전적인 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마당에서 네 괜찮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대장이죠. 개인 투자는 누가 이걸 살 수 있는데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살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뽑아내면 여기에 좀 더 살 수 있겠지. 돈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샀겠어요?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한테 지금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땀 흘려 번 1억인데 이 돈으로 지금 주식을 하게 됐는데 어디서 사고 싶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갤럭시 폴드 관련주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도 물론 떠놓은 게 있지만 제가 잘 짤막하게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폴더블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CPI 필름 이쪽은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자, UTG 관련주. 오늘 캠트로닉스 신고가 같습니다. 자, UTG 관련주 울트라 싱글라스 내년에는 이거 쓴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FPCB, RF PCB. 그러니까 리퀴드 플렉서블이죠. 자, 이런 기업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인터플렉스 많이 올랐죠. 이런 기업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자, 기억을 하셔야 되고. 패널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뜻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업체들. 이런 업체들. 자, 보셔야 되고요. 그 외로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보면 KH바텍 이런 것들이 이제 힌지 관련인데요. 실적을 꼭 보셔야 돼요. 실적이 함께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경 하이테크도 폴더블 관련인데 이런 거는 이미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씩 약하거든요, 지금. 예, 이런 거는 추가적인 상승 나오더라도 비중을 꼭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판단을 하면서 접근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까지 봤고, 아까 디스플레이 장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로 일단은 미래차 얘기 나왔어요. 미래차 나오면 뭐예요? 그러면 또 자율주행 얘기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에이테크 솔루션. 이 기업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자율주행,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닥을 지금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텔레칩스. 요게 5G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원래는 자율주행차 관련입니다. 그래서 HU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고사양화가 진행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왜 우리가 MDS 테크라고 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 아시죠? 한컴 MDS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조금씩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차량에 대한 고사양화가 진행될수록,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업체입니다. 기업 이슈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자, BH, 뭐 유파워프라즘아. 유파워프라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몇 번 했죠. 지금 몇 번 하고 수익 내고 또 다시 조정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하단에 도우인시스라고 지금 내년에 삼성에 강화 유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요 기업에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고 얘들도 투자를 했어요. 유파워프라즘아도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지 않겠냐. UTG 관련주예요. 그리고 BH. 그 FPCB 관련주죠. 최근에 모습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 함께 살펴보셨는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또 내일 장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기 수강 혜택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시고, 내일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